안녕하세요. 모든 갇혀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지난 편에 니양 사건으로 인해서 명분을 얻은 일본군이 계속 주둔하다가 결국은 연해주 사와의 참변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마는데요. 이 연해주 사와의 참변에 대해서는 사실 국사책에서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별일 아닌 걸로 치부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이 사건은 러시아 혁명사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연해주에 있는 다른 독립운동 관련 기념비들은 전부 다 한국 정부나 혹은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건립한 반면에 이 연해주 4월 참변 기념비와 관련 유적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건립을 해줬고 추모 행사 주최도 러시아 정부가 앞장서서 할 정도로 이 연해주 4월 참변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는 러시아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 소련이 성립이 되기 전 단계에 있었어요. 문제는 공산주의 정권의 탄생을 원하지 않는 귀족 군대가 들고 일어나서 적백내전이 발발합니다. 처음에 볼셰비키 군대는 백군한테 압도돼가지고 간신히 주요 도시랑 철도망만을 지켜내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 백군에는 구심점이 되어줄 만한 지휘관이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패밀리들도 지하실에서 처형을 당했으니까 이들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1919년이 되면은 서부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군대가 이 백군을 각개파하고 우크라이나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볼셰비키 군대가 폴란드까지 쳐들어가가지고 폴란드랑 머가리 쥐뜯고 싸우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그러나 극동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일단 너무 멀어가지고 볼셰비키 군대가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곳이었고 거기다가 콜차크의 백군 세력 그리고 플러스 20만 명의 체코 군단과 연합국 군대가 콜차크를 지원해주는 판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도 서부 러시아에서의 전황이 굉장히 적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적군이 극동 러시아에서도 대거 출몰하게 됐고 결국 1919년에 이르크츠크와 노보시비리스크 등지에서 백군이 심각하게 패배하면서 점점 밀리고 있는 판국이 되죠. 결국 1920년이 되면은 극동 러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백군 세력들이 지리멸렬해가지고 적군 세력들이 우세를 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극동 러시아에서는 두 명의 전쟁 영웅이 배출됐는데요. 바로 세르게이 라조와 최지영입니다. 세르게이 라조는 원래 제정 러시아군 장교였는데 볼셰비키 혁명이 발발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극동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무일푼인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서부 러시아에 있는 적군에게서 지원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였는데 대규모 빨치산 부대를 운영하면서 훨씬 더 숫자가 많은 백군 세력을 연전연패시키는 아주 무쌍나무를 찍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사에서는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최재형은 1960년에 함경도에서 태어난 노비 출신 가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1869년에 함경도에 대대적인 기근이 닥쳐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러시아의 포시에트로 이주를 내어가지고 1세대 고려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주해 온 뒤에도 가정환경이 영 좋지가 않아가지고 11살 때 최재형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출에서도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했었고 결국 포시에트의 항구에서 노숙을 하면서 굶어 죽기 직전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굶어 죽어가던 11살의 최재형을 본 러시아인 선장은 최재형을 자신의 양자로 거두었죠. 그리고 그에게 회원업을 가르쳐가지고 자신의 뒤를 잇게 하였습니다. 최재형은 성장하면서 천재적인 사업 수완을 드러냈고 그 결과 어린 나이에 러시아의 태평양 해운업 대부분을 장악해버리는 쾌거를 이루었죠. 그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삼성가 정도의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러시아 정부 중앙 깊숙이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최재형은 자신의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고려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 운동을 이끌었고 많은 고려인들을 도와줬죠. 그리고 민족 언론, 그리고 민족 기관 단체, 그리고 독립운동에 엄청난 양의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거의 연해주에서 최재형 없으면은 독립운동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고요. 심지어 안중근에게 총을 사주고 사격훈련을 시킨 것도 역시 최재형이었습니다. 당시 연해주 고려인들의 집에는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있을 정도로 인망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고 성품이 너무나도 좋아서 빼치카, 즉 난로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고려인 모두를 대표하는 정치가로서도 활동했었죠. 거의 이 정도면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최재형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이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러시아 정부가 고려인들의 땅을 빼앗고 언덕배기인 신안촌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걸 보고 나서 러시아 정부에 협력하긴 했지만 신뢰하진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백여성이 터지고 사태를 좀 관망하다가 백군 군벌의 우두머리인 콜차크가 일본의 연해주 침략 야욕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백군을 손절시고 대규모의 독립군을 공기시켜서 세르게이 라조의 빨치산과 협력해가지고 백군과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왜냐면 연해주가 일본한테 넘어갈 경우에는 수십만의 고려인들이 일본한테 핍박을 또 받겠고 어렵사리 구축해놓은 독립운동의 거점들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이죠. 최재형의 독립군과 세르게이 라조의 빨치산을 연합해가지고 일본군과 백군을 지리멸렬시키고 극동러시아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일본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연합군들끼리 이권 다툼 방지하려고 12,000명씩 보냅시다 했는데 일본군 혼자서 8만명이나 보낸 상황에 백군이 지리멸렬을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일본군은 이미 많은 전쟁 비용을 썼고 또 1만 명의 사상자가 이미 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얻어간 게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원래 연해주를 통째로 들어먹으려고 여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씁 어쩔 수 없지 하고 나서 다 철수했는데 일본군 혼자서만 꿋꿋이 요구를 싣고 버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민간인들이 트레피친의 아나키스트 반군 그리고 박이리아의 독립군한테 대량으로 학살당한 니양 사건이 터지자 상황이 급변했죠. 그리고 일본군은 더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이참에 주력군들 세르게이 라조의 빨치산과 최재형의 독립군을 일시에 제압해버리고 연해주를 끌컥할 음모를 짜게 됩니다. 얘네 음모꾸민 거 되게 좋아합니다. 1920년 3월 일본군은 니양 사건을 핑계로 한국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세르게이 라조도 철군하지 않고 버티는 일본군이 혐오스러웠겠죠. 그리고 한국 독립군은 동맹이었는데 어떻게 무장해제를 시킬 수 있겠어. 근데 일본군의 규모가 8만 명이나 된다 보니까 당시 나라 모양새도 갖추지 못한 볼셰비키들로서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시 극동러시아가 피로물 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무장해제에 응합니다. 단 꼼수를 썼죠. 세르게이 라조는 한국 독립군 측에 무장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한국 독립군 측의 지휘관들을 만나가지고 낮에 일본군이 보는 앞에서 일단 무장해제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무기들을 독립군 측에 돌려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나 일본군은 이를 미리 눈치 까고 있었고 무장해제를 함과 동시에 독립군을 동시에 제압할 음모를 꾸민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 4월 4일 날도 안 좋네 죽을사 두 번이니 여튼 독립군의 주력 부대들이 대낮에 일본군이 보는 앞에서 순순히 무장해제 당하였고 다음날인 4월 5일 새벽이 되자 일본군은 주요 정부 기관 그리고 군대를 급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르게이 라조와 같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있던 백군 인사들을 전부 다 석방시켜가지고 백군을 재무장시켜줍니다. 아침이 밝자 일본군은 곧바로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이랑 니콜스크 우스리스크 지금 우스리스크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여기에 들이닥쳐가지고 주요 고려인 밀집지대를 찾아다니면서 무방비 상태인 고려인들을 마구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독립군 주요 지휘관들도 붙잡혀가지고 학살당했으며 최재형도 붙잡혀가지고 최재형의 집 근처 언덕에서 일본군이 재미삼아서 최재형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고 모욕을 준 다음에 처형했죠. 그렇게 한국 독립운동사의 가장 큰 별이 허무하게 떨어졌습니다. 세르게이 라조와 그의 동료들도 일본군한테 붙잡혀가지고 백군 인사들에게 넘겨졌으며 백군은 이들을 한 달 이상 고문하고 5월 말에 기차 화통에다 넣어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해주 4월 참변의 내막입니다. 러시아로서도 그리고 한국 독립군으로서도 날벼락인 게 이미 1920년에 다 끝난 적백내전이 다시 장기판 뒤집어엎여져가지고 재점화가 돼버렸으니 재무장한 백군들을 다시 제압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다시 또 극동러시아에 투입을 해야 됐었어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야 됐습니다. 한국 독립군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최재형을 잃고 많은 독립군 지휘관들이 학살당했으므로 독립운동의 기세가 꺾여버렸죠. 이는 1921년 독립군들끼리의 대대적인 반목 그리고 자율시 참변으로 인해서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이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일본군의 만행으로 인해서 이후 역사 진행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야 됐었고 한국 독립운동 자체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한국 양국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재무장한 백군이 제대로 싸우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라 가지고 재무장한 백군은 소련군이 들이닥치자마자 연전연패하더니만 1922년에 와서는 모든 거점을 상실하고 산속에서 빌빌거리는 처지에 처했죠. 가망이 없다는 걸 안 일본군은 결국 1922년 10월 뭐 하나 얻은 것 없이 털레털레 철수하면서 적백내전이 종료됩니다. 4월 참변 기념비는 우스리스크에 현재 있고 세르게이 라조의 동상은 블라디보스토크 개선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가이드들조차도 한 99.9%는 모른다라고 보시면 편한 게 이 두 곳의 관광지입니다. 한국인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는 달리 연해주 한인회와
러시아 정부는 매년 이곳에서 최재형과 세르게이 라조의 명복을 빌어주는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조의 동상에 적힌 그의 유언은 최재형 역시 일본군의 흉탄에 쓰러져가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게이 라조의 유언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연해주 4월 참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지만 불굴의 정신은 영원할 것이다.